하루 종일 저분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. 아, 아니 근데 그 극 중에서 김희애 씨를 짝사랑하는 역할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실제로도 김희애 씨의 완전 팬이라고. 아 그럼요. 아 사실 뭐 국민 배우이시고 그렇죠. 팬 아닌 사람을 그렇죠. 그렇게 힘들 정도로. 예. 네. 네. 저도 그 일원으로서 이제 처음에 더구나 상대역으로. 하게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. 그쵸.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드리고요. 저도 행복했고요. 네. 아니 왜냐면은 우리 김희애 씨가 또 미우새 예전에 나왔었거든요. 네, 네. 바로 이 자리에. 네, 아, 아, 이 자리에요? 예. 네. 아 영광이네요. 아니 극 중에서 이무생 씨가 이제 김희애 씨를 한 2년여간 쭉 그 지켜보고 이렇게 뭐 기다리고 약간 이러는 어떤 순애보적인 역할을 맡았는데 좀 네. 이혼 좀 전쟁 같은 거죠. 저도 해봐서 잘 알아요. 지 선생님 트라우마의 원인을 알게 됐으니까 이참에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신 건 어때요? 저 나름 서울에서 실력 인정받고 왔습니다. 더 좀 사랑하고 뭐 좀 이런 역할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들진 않아요. 너무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거나. 그렇죠. 개인적으로 인간 이무생이었다면 뭐 2년이 뭡니까? 1년 만에 좀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대차게 아마 차였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일 때 차이더라도 한 번쯤 대시를 해보고. 그렇죠. 예. 그런 게 좀 했으면 좋겠더만 답답하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네. 또 시청자들은 뭐 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.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. 나도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네. 시즌 2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죠. 이제 시작을 결혼을 했고 이미 이 김윤기 의사 선생님하고 결혼을 해서 출발해가지고. 거기서 또 바람을 피고 그렇죠. 이럴 줄은 몰랐네. 그렇죠. 이렇게 뭐 점잖은 척 하더니 또 세상 남자 다 네. 똑같다 이렇게. 그렇게.